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누구나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이른바 UCC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이나 음란물 등 이 도를 지나친 동영상이 가져오는 폐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 올라온 한 동영상. 여기에 담긴 한 여성의 이 끔찍한 모습은요. 이 네티즌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풀어갈 사건은요. 바로 이 동영상에서 시작됩니다. 화면 가득 잡힌 한 여자의 얼굴. 그녀의 목에는 하얀 줄이 매어져 있었는데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고개를 떨구는 여자.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재미있는 자살 동영상이란 제목으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이 동영상은 올라온 지 며칠 만에 조회수 천여 건을 넘어가며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었다. 자살이면 올리서 남이 뭔가 남이 찍었대. 동영상의 진위 여부로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제작진 앞으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동영상의 주인공이 죽은 자신의 친구라는 제보. 그렇다면 논란의 자살 동영상은 정말 실제 상황인 것일까? 우리는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제보자를 만났다. 여러분, 제 친구 맞고요. 3주 전에 죽었어요. 저희 정말 각별한 사이거든요.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서로 연락 매일 하고 이상하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찾아갔는데 내가 목매달아 죽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우울했어요. 남자친구랑 최근에 헤어졌거든요.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헤어진 게 아니라 버림받았어요. 이곳이 가지 마. 내가 더 잘할게. 뭐라고? 민구 씨, 왜 그래? 야, 우리가 결혼이라도 했냐? 결혼이라도 했냐고! 그 여자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야, 너 입 함부로 놀렸다간 죽여버릴 거 아니냐? 그 일로 충격받아서 유산하고 한참을 폐인처럼 지냈는데 한 번도 찾아와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쑥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그 여자랑 결혼할 테니까 입 조심해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다 그 자식 때문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가족도 없어서 제가 마지막 가는 길도 제가 다 수습했거든요. 동영상을 보지도 못했어요. 내성적인 성격의 강영은은 이주희 외에는 친구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주희 역시 동영상은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동영상을 찍은 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인터넷 프렌즈라는 카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좀 더 밝아졌었거든요. 프렌즈라는 카페는 어떨까? 그냥 친목 카페예요. 제가 얘기해서 저도 가입을 했었는데 서로 격려도 해주고 글도 남겨주고 그녀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럼 카페에서 알았던 친구라든가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실연으로 괴로워하던 강영은의 죽음.
그녀의 친구 이주희는 죽음의 원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강영은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 명백한 자살이죠. 일단 뭐 유서도 있었고 뭐 전혀 의심할 사항이 없었어요. 동영상 보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서 지금 조사 중이에요. 일단 올린 사람을 파악해야 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동영상이 사실이라면 그걸 올린 것만으로도 지금 처벌이 가능해요. 일단 자살 방지 혐의도 있고. 참 아이언. 명백한 자살로 처리된 강영은의 죽음. 친필로 남긴 유서가 그녀의 자살을 증명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녀의 죽음은 자살인 것일까? 제작진은 강영은의 전 남자친구 황민구를 만나보기로 했다. 이미 헤어진 지 오래고, 네. 예? 저는 이미 아시다시피 저는 경찰한테 다 얘기했고 벌써 다 조사 끝났어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찾아 뭐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저랑 사귈 때 죽은 것도 아니고, 예? 헤어지고 나서 죽고 이미 조사 다 끝났고 뭐 할 말 더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만나셨다고 하시던데. 네, 만났어요. 네. 예? 하도 귀찮게 해갖고 한번 만나고 그냥 몇 마디 나눴어요. 근데 제가 죽였어요? 예? 제가 죽였냐고요? 그때 만났을 때 어떤 말씀 나눠? 조사 이미 다 끝났는데, 어? 지금 찾아왔고 내가 죽였냐고 봤어? 당신 애들 봤어? 궁금한 거 있으면 경찰서 가서 물어보란 말이야. 치우라고. 카메라 치우라고. 한 번만 더 진짜 한 번만 더 이럴 때 회사 같은데 찾아오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어? 당신 애들 반대로 내가 고생해버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경찰서 가서 물어봐, 알았어? 제작진의 질문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황민구. 이주희의 말처럼 강영은의 죽음에는 황민구가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하지만 계속되는 황민구의 강한 취재 거부로 그 이상의 이야기는 듣지 못한 채 취재를 접어야 했다. 한편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동영상이 올라온 곳의 IP 추적을 시도했는데, 추적 결과 강영은의 자살 동영상이 올라온 주소가 밝혀졌다. 놀랍게도 그곳은 죽은 강영은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 제작진은 경찰과 함께 강영은의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이제 갔던 날 뭐 함께 온 사람 없었어요? 글쎄요. 내가 오피스텔에 한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 일일이 다 기억하기 힘들어요. 혹시 CCTV가 어디 있나요? 아, CCTV 있죠. 예, 저 잠깐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다는 CCTV. 우리는 보관된 CCTV 테이프 중 강영은의 사망 추정일의 영상을 찾아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강영은과 함께 들어서는 의문의 남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사이좋게 강영은의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동영상 속 남자는 CCTV를 의식한 듯 모자에 손을 올려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그가 강영은의 집에 머무른 시간은 강영은의 사망 추정 시간과 동일했고, 동영상이 올라온 시간과도 일치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바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사람일 가능성이 큰 상황. 강영은의 사망 당시 이곳에 있었던 의문의 남자. 그는 강영은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사망 추정 시간에 현장에 있었던 걸 봐서는 강영은 씨 죽음과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타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문제고, 일단 시체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재수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올라온 한 젊은 여성의 마지막 순간. 동영상은 진짜로 드러났고요. 이 여성의 신원도 알려졌지만 이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 게다가
이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낼 수가 없었는데요. 이 더 이상의 단서가 없던 제작진에게 어느 날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이 비슷한 동영상이 또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또다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 동영상 속 20대 여성은 목이 졸려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강영은의 동영상과 비슷한 두 번째 동영상.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키워볼까? 네. 경찰 역시 두 번째 동영상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와 함께 강영은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부검 결과 나왔네요. 자살이 아니네. 뒤에서 누가 목을 조른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강영은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가 왜 그녀를 죽인 것일까? 두 번째 동영상 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단서. 그것은 바로 뒤에 붙은 전단지의 전화번호였다. 예, 여보세요? 예. 저기 그 중집이죠? 거기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응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작진은 경찰과 동행해 전단지 속의 중국집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네. 네, 괜찮은데요? 예, 예. 이 근방에 예. 오피스텔 같은 데 딱 대답하시죠. 오피스텔요? 네. 아, 그럼 오늘 안 간대요. 무조건 다 가죠. 저기 뭐 근처 그러면 뭐 약도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약도요? 어, 있죠. 네. 이게 약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약도가 없네요. 네. 배달 구역이 어떻게 되죠? 아, 배달 구역이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아, 이 라인이 지금 이렇게 이 회전이 이렇게 상황난 이가 이 안에는 다 가는. 그럼 지금 이 센터 안에 지금 다 배달 가신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오늘 다 가죠. 그럼 이 센터 안에 혹시 오피스텔 뭐 그런 거에 몇 군데는 되는지? 아,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은 저 보세요.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게 총 터져서 우리가 한 10개, 11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번지수죠? 번지수. 아, 그렇지. 오피스텔 써 있잖아요.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개, 10개, 11개 정도 될 겁니다. 동영상 속 전단지의 중국집. 여기에서 배달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10여 개. 그렇다면 그 속에 두 번째 동영상 속 오피스텔이 존재한다는 얘긴데. 우리는 경찰과 동행해 해당 지역 내 오피스텔 전부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였다. 동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한 곳 한 곳 전부 찾아가 물어보며 추적을 계속해 나갔다. 그렇게 여섯 군데의 오피스텔을 돌아다닌 결과 드디어 동영상 속 오피스텔을 찾아낼 수 있었다. 뭐 좀 물어보려고요. 이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자세히 좀 한번 봐주세요. 글쎄, 여기 아저씨 같은데. 그래요? 그럼 저기 혹시 이 아저씨 요 며칠 전이나 뭐 오늘이나 보신 적 있나요? 글쎄, 요즘 며칠 동안 못 봤는데요. 못 보셨어요? 예. 그럼 저로 그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글쎄, 여기 키가 있을 거야. 마침내 찾아낸 동영상 속 오피스텔. 그러나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목에 그 고개 담궈서 죽으면 가정대에서 만나고 그 배가 먹었어요.